안녕하세요. 9시 25분입니다. 자, 어제 날짜 기준으로 신용 잔고가 일부 좀 줄었습니다. 현재 22조 1,700억. 22조 넘어가는 뭐 금액은 잔고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 잔고를 얼마까지 줄일 것이냐. 그게 저는 좀 궁금한데. 자, 일단은 오늘 수급은 좋진 않습니다. 외국인 팔고 선물만 좀 사고 있고, 기관이 코스피를 좀 사고 있고요.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는 큰 변동은 없고, 코스닥을 또 개인이 어제 털렸던 부분을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매도가 나오는데 선물도 코스닥이 매도가 안 나오네요. 좀 지속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만큼 외국인이 판다는 거겠죠. 자, 어제 봤던 T로보틱스 좀 윗꼬리 달고 지수 영향을 좀 밀고 내려오는데, 다른 로봇주들은 대부분 이렇게 올라서 이쯤에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서 이쯤에 있는데, 얘는 뭐키 맞추기로 뒤따라 들어가는 건지, 일단은 반등은 좀 세게 나왔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은 좀 밀렸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고, 상한가를 못 갔나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잘 가고, 유엔테스 잘 가고, 에이프로 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최근에 그냥 구경하려고 넣은 종목이라 다 빼고,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이 조금 마이너스권인데, 자, SSR. 이거, 호가창을 보면 되게 비어 있습니다, 호가창이. 띄엄띄엄. 이걸 예전에 같은 보안주로 보면, 이글루 시큐리티가 그랬거든요? 얘가 예전에 출발 전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SSR을 또 마찬가지, 뭐, 차트는 똑같진 않습니다. 호가창은 살짝 비슷하다. 그래서 조금만 뭐, 매도를 해도 쭉 내려가고, 조금만 사도 쭉 올라가고, 공백이 좀 많아요. 이게 좀 세력이 좀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 급 하락을 한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더 지켜보고, 아직은 그냥 홀딩 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약보합권, 강보합권에 있는데, 지수가 좀 약하죠? 아직 뭐 바닥의 신호는 나온 것 같진 않고, 870을 찍었네요, 870을. 자, 이전 저점까지 한번더 깼습니다. 8층을 찍었죠.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쭉 오르다가 FOMC 이후에 폭락, 그리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나스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긴 하지만, 나스닥 고점이 최근에 고점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전부터 밀리긴 했는데,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밀릴 때는 같이 밀리고, 올리지도 못하고, 언제 올릴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저점을 한번더 이탈했고, 코스피는 요 구간은 이탈해버렸네요. 그러면 여기인데, 2600에서 2650 정도인데, 여기까지 또 한번 열어봐야겠죠. 열고. 자, 이 추세가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요 추세를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죠. 돌파 이후에 밀린 거는 뭐 외부 요인에 밀렸든 어떻게 밀리든 요 구간은 좀 긍정적이었는데 계속 밀리면서 다시 하락 추세로 지금 접어들었죠. 좀 아쉬운 부분인데 추세 하락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적 반등이든 반등이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반등 할 만한 구간에 도달했는 건 맞긴 해요. 엠벨롭 하단선을 지금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인버스를 보면은 너무 급등했거든요. 단시간 너무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까지 갈 텐데, 2800원까지 바로 찍을 텐데, 제가 지수 폭락 시 2800원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찍으면은 정말 반등, 저점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주섬주섬 오르고 있죠. 살짝살짝씩 뭐 급하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조금 더 찝찝합니다.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 뭐 SSR은 또 내려가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잘 버텨주고 있고, 이런 날 종목을 좀 갈아타야 되는데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런 종목을 좀 갈아타야 되는데 고민이 좀 많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이 좀 밀리네요.
버스 차트는 전고점 돌파 이후에 쭉 이어가고 있고, 자, 여기까지 얘가 얼마죠? 과연 여기까지 올지, 2800원 정도까지 올지, 여기까지 온다면 바닥이라 생각하고 비중 조절했던 거를 더 사볼 텐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 조절하면서 홀딩할 건 홀딩하고 덜어낼 건 덜어내면서 좀 가볍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이 대부분 약보합, 강보합, 보합권 수준인데, 딱히 뭐 크게 움직이는 건 없네요. 테마주는 오늘 등락률을 보면 알겠지만 어디로 수급이 몰리는지 한번 또 봐야 될것 같네요. 철도주는 그냥 폭망인데, 어? 어제 뭐 있었나요? 상한가 찍었나? 어제 상한가를 갔네요. 생뚱맞네. 푸른 기술만 상한가를 갔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 종목들 차근차근 보고 나중에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